네, 안녕하십니까. 13강 2강의 문법 포인트들입니다. 일단 두 번째 줄에 있었던 관계대명사를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plant라고 하는 복수의 명사가 여기 있었고 그 다음에 can be built라고 하는 동사가 수동태화 되어 있어서 이 뒤에는 목적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자리에 나와 있는 대시 문법에 나올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대절이 관계대명사가 돼서 plant를 수식한다는 것은 방금 전에도 설명을 했던 지문이 안에 있었던 건데 이 부분을 어떻게 낼 수 있냐면 바로 what으로 바꿔서 우리를 헷갈리게 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what이면 built라는 동사가 수동태지만 뒤에 목적어처럼 보이게끔 출제를 하실 수 있는 거고요. 동시에 이 be built를 build라는 동사로 썼을 경우 둘 다 장난을 쳐서 문장에서 틀린 부분을 골라라 이런 식으로도 낼 수가 있는 구조가 되죠. build가 만약에 나오면 뒤에 that을 낼 수도 있어요. 그러면 can build that절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는 거니까 시험에 낼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많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문법 문제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이걸 다 통째로 외워야 된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얼만큼 지속 가능할까? 언제까지 다 외울 거야? 그리고 시험 범위가 많은 학교들 언제까지 외울 건데? 그러지 말고 can be built가 왜 목적어가 안되고 저 대시 왜 형용사절이 되는지도 생각해 두셔야 된다는 얘기죠. 이 녀석은 관계대명사 which를 쓸 때도 충분히 됩니다. 왜냐하면 선행사는 바로 plants라는 복수의 명사이며 또한 사물이기 때문에 who가 아닌 which를 쓸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 만약에 학교에서 which를 썼을 때 그냥 암기한 친구는 100% 틀릴 것이다, 잘못됐다는 것이죠. which 다음에 나와있는 resist도 나와있습니다. resist는 저항하다라는 동사인데 이 저항하다는 동사에 s를 붙일 경우 맞다 틀리다 안된다. 맨 앞에 있는 plant가 s가 붙었기 때문에 이 녀석을 복수로 써서는 안된다. 이런 것까지도 문법에 나올 수 있는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포인트 잡았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네 번째 줄에 있는 similar improvement 문장입니다. 이와 유사한 향상거리들이 동물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occur 이란 동사는요 occur 인데요 요 동사는 동사로 자동사 발생하다라는 동사입니다. 자, 발생하다라는 동사는 기본으로 궁금하지 않은 동사죠. 뭐가 궁금하지 않으냐면 뒤에 목적어가 있어야 되느냐? 아닙니다. 지가 알아서 발생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 있는 비동사가 나오고 만약 이 자리를 pp를 썼다 그거는 틀린 구조가 되는 것이죠. 하지만 ing를 써서 능동으로 쓴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발생시키고 있는 중이다 라고 지가 알아서 된다는 것 자동사로 쓰여지면서 비동사 플러스 pp는 불가능하다. 요걸 잘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오케이? 어렵지 않죠? 두 가지 봤고 세 번째 포인트는 문장에서 병렬 구조화 되어 있는 부분 그리고 맨 마지막 문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병렬하고 또 하나 더 얘기해 볼 부분이 자 다시 돌아올게요. When it comes to 찾아봐라. When it comes to 뭐뭐에 관해서 뒤에 improving 나왔죠. 뭐뭐에 관해서의 뜻인데 ing 이거 넘어가기 힘들다는 거죠. 시험에 나올 수 있다는 부분 맨 마지막 문장 The same technology 이 문장은 이미 문법으로도 설명해 드렸던 부분 구문하면서도 설명해 드렸지만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들 잡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칠판 보겠습니다. 일단 관계사 that부터 eliminated까지 여기가 엄청나게 길기 때문에 앞에 있는 technology를 꾸며주고 있는 관계대명사 주격 형태입니다. 또한 이 안에 나와 있는 핵심적인 동사가 allow 허락하다죠. 그럼 뭐를 허락해요? 목적어를 허락할 것이고 목적어가 투부정사 되어지도록 허락을 할 거예요. 근데 이 목적어하고 뒤에 있는 투부정사의 관계가 어떤 관계? 주어 동사의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에 있는 녀석이랑 목적어가 주어 동사 같은 거예요. 앞에 있는 genetic defect 즉 유전적 결함은 제거하는 게 아니라 제거되어져야죠. 그래서 시험 문제는 얘를 내는 게 아니라 뒤에 있는 비동사 pp be eliminated 얘를 낼 수밖에 없어요. 중요한 포인트로 저는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동사 딴 얘기에 이제 allow라는 동사 앞에 있는 이 allow랑 똑같죠. 왜냐면 앞에 있는 the same technology라는 녀석을 공유하니까 똑같은 기술인데 s 붙었으니까 동사에 s 안 붙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허용하다 라는 동사 얘도 이렇게 이어지고 얘도 이어진다는 거 어렵지 않게 공부해 두시면 되겠죠. 또한
가끔 학교들에서 사악하게 막 빈칸 내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단어들도 꼭 빈칸 낼 수가 있습니다. replacement 대체란 뜻이죠? 근데 대체를 하는데 얘가 타동사라면 뒤에는 목적어를 대체하거든? 근데 무엇으로 대체를 하니까 with 붙었고 여기가 전치사로 of가 붙는다는 점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last로 중요한 단어 inferior, superior 마지막 once는 jeans를 받는 대명사라는 점. 요 대명사 포인트는 선생님이 올려놓은 동영상 중에 대명사 그것과 그것들이거든요. 그거 한번 들어보시면 좀 더 도움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앞에 있는 jean이라는 단어를 또 다시 쓸 필요가 없으니까, 그리고 superior이라는 형용사가 꾸며주는 거니까 그때는 superior once라고 쓰지 superior them's 이렇게 쓰지 않기 때문에 once가 된다는 점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문법만 따로 내가 찍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많은 거리가 있는 지문은 별로 없다. 그래서 이 올림포스를 부교재로 쓰는 학교들이 시험 범위로 이 지문을 쓸 때 만약 문법을 내지 않는다면 참 아쉬워할 만한 지문이에요. 그러면 안 그러면 빈칸이나 이런 것들로 충분히 낼 수 있으니까 외워두시면 제일 좋습니다. 화이팅 해두시고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